동그란 떡은 야하다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랬을 때 솔잎 귀가 나오면 딸을 낳고 잘 익은 송편을 먹으면 아들이다. 저희는 추석 때만 먹지만 저희 선조님들은, 조상님들은 추석에만 먹지 않았어요. 많은 절기들과 특별한 날에 송편을 먹었는데요. 광해군 시대에 팔도의 맛을 정리한 허균의 본문대작이라는 책에는요, 송편을 봄에 먹는 떡이라고 기술하고 있고요. 조선 선조 시대에는 연중행사나 풍속을 정리한 동국세식이라는 책에 2월 초하루 날에 먹는 떡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듯이 추석 뿐이 아니라 많은 절기에 먹는 떡인데요. 추석에 먹는 떡은 오려송편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오려라는 뜻이 올벼의 옛말인데요. 올벼가 무슨 뜻인지는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추측하기에 올해 수확한 벼지 않을까. 햅쌀이거든요. 햅쌀로 만든 송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다르긴 하지만 가장 무난하게 대중적으로 먹는 송편은 반달 모양이에요. 동그란 떡은 야하다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반달 모양이다. 아니면 저희 선조들은 원덕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자연스러움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여백개미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반달을 선택하셨다. 이런 설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설은요. 또 이제 옛날 얘기로 넘어갑니다. 의자왕, 백제 의자왕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통일신라로 넘어가기 전에 의자왕 때 거북이 등에 백제는 둥근 달이고 신라는 초승 달이다라고 써 있었대요. 그래서 의자왕이 이게 무슨 뜻인지 무당들이나 이제 신관들한테 물어봤더니 둥근 달은 힘이 좋은 나라를 뜻하고 초승 달은 힘이 약한 나라를 뜻한다라고 말했던 신관들은 살았고요. 둥근 달은 그 다음이 금음 달이기 때문에 쇠하는 나라고 초승 달은 그 다음이 반달, 보름달, 더 차기 때문에 힘이 강성해지는 나라를 뜻한다라고 말했던 신관들은 죽었답니다. 근데 결국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로 넘어가면서 백제는 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뜻하고 기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먹는 음식, 떡에는 반달 모양이 됐다고 합니다. 옛날 송편을 드실 때 솔잎을 송편에 가루로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송편 그랬을 때 솔잎 귀가 나오면 딸을 낳고 그리고 뾰족한 부분이 나오면 이제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이 있었대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 음식에 솔잎을 넣지 않으니까 또 다른 설이 하나 있습니다. 송편을 입에 물었을 때 설익은 송편을 먹으면 딸이고 잘 익은 송편을 먹으면 아들이다 라는 속설이 있었대요. 지역별로 다 이제 송편의 모양이나 소랑 다 달라요. 지역별로 서울 송편은 아까 전에 드셨듯이 그게 서울 송편이에요. 서울 송편은 이제 좀 깍쟁이라고 말하듯이 좀 귀엽게 생긴 송편이 서울 송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강원도 송편은 좀 감자가 많이 나와서요. 감자 송편으로 많이 유명한데 그 감자 송편을 손으로 콕 찔러 만들어가지고 더 맛이 쫄깃쫄깃하고 더 식감이 더 좋아요. 그리고 전라도 지역은 음식으로 유명한 만큼 이제 송편이 되게 알록달록하고 되게 예쁜 송편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꽃송편 이런 거는 전라도에서 이제 꽃송편을 만들어서 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시로 만든 모이송편, 지금 드시는 송편이 모이송편입니다. 그리고 충청도는 호박이 많이 나와서 호박송편으로 많이 만들어 먹었고요. 또 평안도 지방에서는 조개 모양으로 만든 조개송편으로 많이 만들어 먹었어요.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요, 각 지역의 특산물을 넣어 그들의 농사가 기원하며 만들어 먹는 떡이었습니다. 제가 9년 동안 배운 최고의 팁을 하나 설명해 드리면요, 저는 최고로 좋은 재료, 좋은 쌀, 묵은 쌀이 아닌 좋은 쌀로만 하는 걸 전 9년 동안 배워왔거든요. 전 느끼기도 해봤고, 전 그렇게 지금 떡을 만들고 있고요. 그게 가장 좋은 팁인데, 이제 두 번째로는 쌀을 빻는 과정인데,
이게 이제 기계를 너무 조여서 빠면 좀 되고요. 좀 풀러서 빨면 이제 거친 질감 형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꼭 이거를 설명해 드리고요. 이 점 이제 유의해 달라고 꼭 떡집 사장님한테, 아니시면 저희한테 오시면 되고요. 네. 이제 반죽하는 과정은 처음에 입반죽이라고 해서 뜨거운 물로 반죽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자, 그 다음에 이 반죽 포인트가 혹시 수제비 하실 때 막 치대시면 치댈수록 쫄깃해지잖아요. 똑같아요. 이거 치대면 치댈수록 쫄깃해지는데 팔이 많이 아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찌는 과정에서는 이제 혹시 솔잎 넣고 찌시는 거 다 아시죠? 넣고 찌는 과정이 그게 향만 넣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떡끼리 안 붙게 하는 그런 선조들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건 검증된 건데요. 피톤치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떡을 안 상하게 하는 성분이 그 솔잎 안에 있어서 이제 이게 성편이 많이 이제 안 쉬는, 좀 시간이 지나도 덜 쉬는, 앉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성분이 있는 그 검증 나왔고요. 꼭 이제 찜기 과정에서 찌실 때 끓는 물에 넣으셔야지, 아니시면 그 전에 넣으시면 풀어지거나 진 성편이 나올 수 있어서 꼭 끓는 물에 넣어주시는 거, 이거 꼭 잊지 않으시면 되고요.